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오늘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란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차 전지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업황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이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빠지고 있고 참 굉장히 힘든 장이고 근데 모두 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어떻게 뭐 진짜 다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더 버티셔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 바닥이었다고 알 수 있듯이 예. 상당히 힘들지만 이 힘든 구간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지만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흐름을 봐도 주가가 빠질 때 덜 빠지고요. 굉장히 예. 하방이 강하고요. 강력하게 좀 지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숫자가 안 찍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갔다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2차전지 업황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아무리 뭐 중국발 공급 이슈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이다. 큰 숫자로 보시면 여전히 전기차의 글로벌 침투율은 10% 안짝입니다. 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을 긴 호흡에서 30% 이상 넘어갈 때를 전기차 관련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큰 그림에서는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일단 가장 오래 기대하는 거는 유럽하고 중국도 있지만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4.6%입니다. 침투율이. 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30% 가려면 8배 이상의 성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미국의 국내 그 배터리 셀 업체나 소재 업체들이 빠르게 가서 공장 먼저 짓고 증설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하고 있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랑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숫자로 2023, 24, 25까지 계속 찍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말씀드렸지만 조맨친 의원 반대로 BBB 법안이 통과가 지금 계속 지연된 거지 통과 안 된 건 아니거든요. 통과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낙관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BBB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생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미국의 노조를 보유한 생산 공장에 대해서 대규모 보조금의 전기차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 12,500달러인데 그러면 상당히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빠르게 계속 이슈화 될 것으로 전기차 보입니다. 전기차 하나당 12,500달러를 지원해준다. 정부에서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2,172만 대, 연평균 성장률은 33%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올해 약 100조 시장입니다. 이 숫자를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100조요? 100조인데 2025년까지는 한 210조, 두 배 넘게 성장할 네. 예정이고요. 역시나 현재까지 배터리의 점유율을 보면 월간 등록 배터리 총량은 전년 동월 대비 5월달 기준인데 80% 여전히 배터리의 출하량, 출하 총량은 증가했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CATL이 역시 워낙 중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시장 침투율이 20%가 넘었습니다. 22%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역시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CATL이 41.5기가와트로 상당히 30% 넘는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8.3기가와트로 2위다. 하지만 CATL하고는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등이 원래 파나소닉이었는데 BYD가 14.9기가와트로 3등. 그다음에 4등이 파나소닉이고 그다음에 SK온이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5등까지 올라왔습니다. SK온이 8.6기가와트시로 5등. 그다음에 삼성 SDI가 7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월 달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100% 증가했습니다. 2022년 침투율 현재 22%에서 빠르게 3년 안에 35%까지 갈 것으로 예상, 5년 안에 35%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260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 숫자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연간으로는 500만 대 이상 팔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전기차 중국에서 모델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스타트업 포함해가지고. 많지 않을까요? 300개가 됩니다. 300개요? 네네. 엄청나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빠르게 지금 가장 전기차 뒤늦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가 그 혼다거든요. 네. 혼다가 중국의 이제 그 광저우 공장 연 12만 대 목표로 2024년까지는 연 173만 대까지 중국의 둥펑이라는 회사랑 2027년까지는
10종의 전기차 모델 2024년까지 연 173만 대 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빠르게 계속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 모델을 평균 350만 원을 인상해서 판가를 소비자에게 전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의 이 픽업 트럭이라고 하죠. 이 허머 트럭이 약 800만 원 이상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가 인상이 진행 중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급등한 리튬과 니켈 이 배터리 원소재 가격이 안정화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3월 고점 대비로는 한 70% 정도 니켈은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중국의 LFP랑 저희 삼원계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랑 가격 비교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 LFP가 에너지 밀도가 낮은 대신에 저가형으로 많이 나갔는데 이 원가의 격차가 원래 30% 정도 차이 나다가 지금 15%까지 굉장히 감소한 상황이고요. 이 LFP 그러니까 하이니켈에 들어가는 가장 비싼 소재들이 리튬, 니켈, 망간이거든요. 네. 근데 리튬, 니켈, 망간이 가격적인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니까 배터리 소재 입장에서 원가 절감이 상당히 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업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역시 양극재가 가장 실적 성장폭이 큽니다. 그래서 주가 하방 경직성도 가장 강했고 그래서 양극재 중에 대표적인 회사 LNF랑 그다음에 이제 요새 뜨고 있는 나노 신소재라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LNF 같은 경우는 설명할 필요가 너무 심플한데요. 테슬라 매출 비중이 60%대로 상당히 전기차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잡았네요. 테슬라 매출 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실적이 계속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연매출 3조 4천억에서 5천억, 이익단에서 2,600억에서 2,800억으로 매출액의 증가율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양극재 내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비교해도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24년까지 얘네도 캐파가 21만 톤까지 현재 11만 톤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최근의 화두는 테슬라의 배터리 직업 변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기존의 습식 전극 공정 대비 20% 가격이 저렴하고 출력은 5배가 커진 건식 전극 공정을 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 건식 전극 공정이요? 건식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밸류체인에 관심 가져보자. 그 밸류체인은 당연히 테슬라의 원통용 4680을 납품할 것이라고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이 LNF가 수혜를 받을 거고요. LNF의 양극재는 테슬라를 직접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직납의 가능성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90% 나올 거고 분기 실적이 계속 최대 경신될 것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굳이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 LNF가 계속 조정이 나면 사서 모아갈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나노신소재인데요. 나노신소재는 이 음극재 CNT 도전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양극재 CNT 도전제도 쓰이는데 양극재 CNT 도전제는 일본 거 대비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한 20% 정도밖에 안 빠졌지만 여전히 이 CNT 도전제,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 전자 이동을 촉진하는 CNT 도전제 성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나노 신소재 또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하고 그 매출액 중에 CNT 도전제의 비중이 30%에서 40%까지 계속 확대된다는 점이 상당히 기대를 할 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정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조금만 뭐 5%에서 10% 조정이 나면 계속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으로 LNF를 같이 끌고 가자. 일단 현 가격보다는 LNF나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 조정이 나올 경우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